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의 찬란한 문화 전통을 전해주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각계층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전시된 유물과 유적 자료들을 보면서 그들은 대대로 한강터에서 한 핏줄을 이으며 민족의 슬기와 용애를 떨쳐온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우리 역사박물관에 우리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고증돼서 다 전시되어 있지만 사실 이 6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일부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에는 구석시대가 없었고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야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신석기시대 문화를 창조한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구석시대를 연구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됨으로써 6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상원군 고모리 유족과 대연동 유족, 덕천 숭리산 동굴 유족을 비롯해서 많은 구석기시대 유족들이 새롭게 발굴 고증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시대가 존재했으며 조선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기원해서 독자적인 이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본시 사회로부터 이 군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여기에 다 그대로 살아 숨쉬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이지 인류 발생의 첫 시기부터 이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창조해온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되었고 절세 위인들을 높이 모셔야 민족의 역사와 문화도 더욱 찬란히 빛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역사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